여보. 왜? 아니 지금 몇 년째인데 맨날 슬라이스만 치고 그래요. 이제 똑바로 좀 칠 때 됐잖아. 아니 좀 드로우 좀 쳐서 거리 좀 늘려요. 옥 선생 하면 드로우 난다고 그러던데 왜 안 해요? 아니 나도 하고 있어. 근데 많이 좋아진 거잖아. 아우 골프채 좀 바꾸면 드로우가 더 잘 날려나? 글쎄. 옥 선생 어떤 채를 쳐야 드로우가 나요? 구독! 좋아요! 네,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아하! 어떤 클럽을 써야 드로우가 잘 나는지 궁금하시군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카 MP520 드라이버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벌써 선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공기 저항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홈들이 그냥 파 있는 게 아니라 수축돼서 팽창이 되는 비거리와 드로우, 그러니까 오직 하이 드로우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성격의 드라이버가 바로 MP520입니다. 옥 선생은 드로우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MP520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골퍼들에게 굉장히 많이 팔린 클럽이기도 합니다. 금액대가 접근하기 편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많은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의 으뜸인 클럽이 바로 MP520입니다. 나는 그냥 막 똑바로 치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RD5900을 쓰셔야 되지만 내가 치기만 하면 약간 페이드, 마리조아 페이드죠. 살짝 해서 우측으로 도는 거, 슬라이스 완전히 막 우측으로 확 돌아가는 거, 이런 구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다. 그리고 옥스윙을 하는데 그냥 뭔가 왼쪽으로 살짝 돌 것 같은데 돌지 않고 똑바로 가가지고 좀 스트레스인 분들, 그런 분들은 MP520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녀석은 기본 10.5도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샤프트를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을 이 렌치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9.5도 또는 11.5도로 1도씩 조정할 수가 있고 페이스도 닫힌 페이스, 중간 페이스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직접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스윙, 약간 밀리는 스윙을 하더라도 얘는 가다가 싹 돌아 들어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RD5900으로 쳤다면 쭉 뻗어나갈 공이 이렇게 드로우가 만들어지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클럽의 무게 배분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리뷰 전에 길게 해드렸었는데 핵심을 뽑아서 키워드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드로우가 안 나고 비거리에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아카 MP520 드라이버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옥스윙몰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멤버분들은 직접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 주문을 통해서 멤버십 금액으로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제품,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